배수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20 수원 경량 하우징 페어에 왔는데요. 지난번 편에 제가 이제 삼성동 가서 그 조경박람회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잘 못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가서 경량 하우징 페어가 어떻게 나와 있고 안에 또 어떤 제품들이 출시됐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시죠. 와, 역시 코로나 때문인지 소독도 해야 되고. 오! 지금 보시면 소독수가 온몸에 다 뿌려져요. 우와.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수도 뿌리고 열도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입장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등록하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빨리 들어가서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러 가시죠. 수원 경량 하우징 페어.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는 근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와. 와. 트롤리 절단석이 나와 있네. 트롤리 절단석. 와. 배수가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새로운 브랜드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제품은 예. 독일의 아이넬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들어온 지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에 에이전트가 없다가 저희가 에이전트를 가진 지가 한 6년 됐습니다. 이야, 네. 이거 충전 글루건도 나오고. 와, 진짜 가볍다. 제품군은 아주 다양해요. 네. 와, 충전 타카도 나오네요. 이거는 D급자, 1자 겸용입니다. 와, 이게 지금 제품군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일반 보시나 미러키나 역시 마찬가지로 전 제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이넬이라고 독일 브랜드고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제품군이 나온다는 거를 전시회를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요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또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와, 금방 이렇게 제 영상이 틀어져 있어서 완전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이쪽 라인은 이제 공구랑은 그렇게 또 거리가 있는 제품들은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저희 용광 전시회 갔었을 때 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뭔데요, 사모님? 우와. 도수치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는. 우와. 우와. 넓은 부위. 우와. 특히 현대인들의 고민, 뱃살이라든가 이런데 안정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넓은 여기 이게 자개장이 들어있어요. 네. 일반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들기는 봉이고 네. 이건 자개장이 내장이 돼서 치료하는 봉이에요. 저희가 행사 기간에는 24만 8천원 행복가로 드리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전시를 나오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다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야, 이렇게 아무래도 경량 하우징 페어다 보니까 이런 소파, 침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야, 이렇게 의료기구 쪽으로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의료기기. 야, 이거 또 나오셨네. 저번에 글루건 보여드렸던 게 또 여기 출시하셨네요. 이게 근데 인터넷으로만 나가요? 네, 인터넷은 우리 회사에서 하고 우리 338개 대리점이 다 공수상가에 다. 아, 338군데의 대리점들요? 이게 모델이 뭐죠?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네. 이 제품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멜트라는 종류가 예. 이건 이제 수지잖아요. 예, 일반 거. 예, 일반 수지는 습기에 예. 약해서 이런 것을 욕실에다 설치하면 다. 그러니까요. 예. 저번에 막 물 나오는데 바로 예, 붙여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레진 하이퍼라는 예. 이 에폭시 계열의 한멜트를 예. 써야 돼요. 이거를 쓰려면 기계도 여기에 맞는 걸 써요. 맞는 걸 써야 돼. 온도가 이제 450도 이상짜리. 아, 온도가 450도 예, 이상 일반 올라가는. 이거는 전부 다 예. 100도에서 120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일반 글루건은 얘가 안 녹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PVC 한멜트. 이건 저번에 못 봤는 건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멜트는 네. 이렇게 총이 틀려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똥구멍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얘는 네,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네, 콧구멍으로. 네. 이제 이런 것은 우레탄 한멜트. 네. 이 우레탄 한멜트는 지구상에서 내열성이 가장 강해요. 끓는 물이 100도, 나이타불이 보통 680도. 네. 나이타불 680도에도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걸 녹이려고 그러면
전기를 엄청 먹어야 되겠네. 1200도 나오는 저 156만원짜리 글루건을 따로 쓰시고. 와, 156만원짜리 글루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450도를 내주는 이 통에다 넣어도 얘는 안 나가겠네. 예. 써먹을 수가 없어. 이게 이 막대본대 장점이 뭐 접착력이 강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접착력이 강한 것은 에폭시 계열의 레진을 써야 예, 강하고. 접착력이 엄청 강한 거고 예. 얘는 우레탄에만 붙는 우레탄 암벨. 아, 우레탄에만 붙는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예. 돌침대 밑에 그 우레탄의 전선을 깔 때 아, 열이 끌어올라도 그 버텨야 되니까 얘가 붙여주면 아, 버텨야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예. 예. 오, 여기 보시면, 와, 진짜, 이런 데 나와봐야지, 이제, 이렇게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데, 이 제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워크래프트라고 해서요, 유럽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는 저희가 3년 전부터 통판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모델이고요. 네. 네, 제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조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다 중국이니까. 네, 네. 이 제품 한 번씩 다 사용해봐도 되죠? 예, 네, 맞습니다. 와, 호환돼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네. 엄청 많네요. 야, 충전 직소가 4만원. 그, 이거는 지금 전시가라서 싸게 들어있는 거고요. 원래 네. 인당가는 아니고요. 한 5만 6천원 정도에서. 아, 지금 또 전시 기간이라서 할인으로 네. 파시는 거고. 이 금액을 보시면 안 되십니까? 네. 네. 아, 이 전부 다 몸체 가격들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꼽아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와. 야, 무게 이거 한 1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kg. 이게 혹시 지금 저희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그 모델은 이 모델이고요. 아. 그 모델 같은 경우는 필터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배터리 이제 2A 말고 4A짜리를 한 35분 정도 사용하죠. 35분요? 네, 네. 와. 그냥 빨아들일 정도로 끄는 거고요. 네. 우와. 우와. 한번 박아볼게요. 와, 이거 진짜. 우와. 와, 진짜 세다. 야, 충전 타카도 있네요. D자 타카랑 L자 타카랑 둘 다 겸용되는 거거든요. 여기 박아볼게요. 우와. 야, 진짜 이 충전 시장에 진짜 빠르고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가격도 새로 나오는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 이쪽에 아웃도어 제품들도 나와 있네요. 야, 고지터, 블로워, 트리머, 예초기. 야, 이 각도 절단기 한번 잘라봐도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충전 청소기를 지금 각도 절단기에 연결해서 둘 다 무슨, 아, 지금 돌린 거예요? 어, 조용하다. 오, 레이저도 나오고. 와, 단면도 잘 나온다. 야, 이게 선이 없습니다, 선이.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거는. 30분 정도로 쓸 수 있다고요? 예. 30, 40분 정도 배터리로 가능하세요. 30, 40분 정도 쓸 수 있다고요? 이거는 분사되는 양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쪼그라냐, 타원형으로 파지냐. 아, 입자? 예, 그리고 이걸로 해서 이제 양을 조절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실 거예요. 아, 미세 조절만? 네, 네. 아. 이게 수성, 유성 둘 다 돼요? 네, 가능합니다. 오, 야, 이것도 진짜 가볍고 획기적이다. 세트라면 한 12만원 정도? 네, 끝나면 한 13만원 대신. 13만원 정도요? 야, 이것도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펠 쓰시는 분들이 컴프레서 끌고 와가지고 쓰려면 또 굉장히 불편한데. 야, 충전 실리콘 건도 나오고. 오. 아, 진짜 제품군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워크래프트라는 브랜드고요. 또 이 제품도 제가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격 대비 이렇게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다른 브랜드들이 조금 약간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안녕하십니까. 공부러스. 네. 야, 오, 반갑습니다. 또 어쩐 일로. 오, 구루김 사장님 만나서. 구루김 사장님. 오. 안녕하십니까. 오. 사장님입니다. 야, 또 이 먼 길까지. 오, 반갑습니다. 아, 또 이 공구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 그럼요. 아, 아. 역시 이렇게 공구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다라는 게 정말, 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더 대단하시죠. 야,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네. 이 공구까지 와서 또 이렇게, 야, 공구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많이 보셨어요? 예, 많이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야, 그러면 촬영 예. 잘 마치시고요. 어, 너무,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미치겠다. 어. 좀 이따 끝나고 예,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재밌게 보시죠. 예. 아, 역시 이 공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직접 와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는 걸 보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구루김 사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야, LED 조명도 나와 있고. 역시 어느 전시회를 가도 센터에는 커피타임. 야, 난로. 요즘 아무래도 이제 개인 주택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난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 같고요. 야, 펜스. 오, 전부 다 이제 개인 주택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펜스도 이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 것 같고. 야, 이거 조립식 창고네. 와, 텅으로 갖다 주는가 봐요. 조립해가지고. 와, 공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왠지 탐날 것 같다. 안에 한번 비춰주세요. 와, 야, 밑에 디월트 공구함도 있는데 여기 막 공구를 전시해 놓으면은. 와, 와. 그 홍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구 같은 거? 예. 맞죠? 유튜브에서 재밌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막 사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웃겨요. 아, 고맙습니다. 예. 생각보다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뿌듯합니다. 야, 이것도 찜질방을, 이동식 찜질방. 와, 설치비 무료. 진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개인주택이라든가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찜질방조차도 제작을 해서 통째로 갖고 가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와, 토야마 그린라이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주로 정원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로스를 통해 가지고 화초나 정원에 물 주고 하는 제품들하고, 그다음에 정원에 있는 잔디, 저 정리하는 잔디깎이류, 그런 이제 기계 종류 제품들이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물 청소를 하거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예. 물 주는 제품들의 액세서리 종류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하고 연결하는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이커가 그린라이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토야마 그린라이프라고요. 네. 일본에서 이런 관련 제품의 판매 1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들도 아주 저렴한 제품으로 된 게 아니고 네. ABS 재질, 아주 고급 재질로 수지요, 만들어진 수지, 예. 네, 그렇습니다. ABS 재질 아주 고급 제품들로 사출된 상품들이고요. 예. 그리고 워낙에 깔끔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또 기능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주소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별도의 이제 판매 사이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회사 주소가 있고 토야마 그린라이프라고 인터넷을 치시면 많이 그럼 저희 제품들이 쭉 올라오니까 예. 검색해보시고 필요한 네. 제품들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주가! 오, 씨 안녕! 이쁜 씨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에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랑 펜나 바람 나오는 조끼 찍어낸 길 대표님께서도 오늘 전시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아, 어쩐 일이에요? 저는 오늘 또 촬영하러 왔죠. 여기 보여드리려고.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공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다 시간을 내셔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진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얼굴을 처음 보여주시는 거니까. 앞으로 게일 제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역시 진짜 이게 공구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거는 이제 욕실에 네, 전문화던데. 셀프로. 이런 것도 요즘 사람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와, 여기 오시면 이렇게 다 한 번씩 볼 수가 있고요. 와,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짧았지만 수원 경향 하우징 페어를 제가 이제 돌아봤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이 사소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가격이 괜찮으면서 다양한 공구들이 나오는 브랜드들이거나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야지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번 전시회 때는 손님들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번 전시회보다는 그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도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전시회도 왕성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이들 또 보러 오시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멀어서 못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또 대구로 내려가서 빨리 편집을 해서 좋은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